안녕하세요. 토지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과세와 감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세랑 감면은 세금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사실 국세랑 지방세에서는 그 모두 다양한 조항의 비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정의를 거의 이제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 비과세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납세 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저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세대가 하나의 이제 주거 목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면 주거 이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를 성립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비과세에 대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감면은 과세 대상에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므로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만 납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면이란 거는 비과세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이 비과세를 내가 혜택을 받을 건지 아니면 감면 혜택을 받을 건지 용어를 좀 명확하게 하여야, 그리고 용어에 대한 정의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세무사님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할 때도 오해가 안 쌓이고 더 명확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과세는 아예 세금 자체를 납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거나 전체를 납부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정책적 또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의 실현 등 정책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그 유인 수단으로 이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다 대부분의 비과세랑 감면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비과세 같은 경우 신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과세되지 않아요, 아예. 조세 사후관리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사실 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 제출하는 걸 저희는 권하지만, 비과세라면 신고 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감면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고, 조세 감면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평생 지었으니까 이러면서 신고를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용 그 현장에서 제가 수용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아, 농사를 내가 30년을 지었는데 세금 1억 안 나오면 신고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랑 다르게 농지 자격 감면은 이분이 정말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소작을 줬는지 과세관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관련 서류를 좀 신고서에 첨부를 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면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농사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저희는 확인을 해야 당신에 대해서 이 사후 관리를 더 이상 안 하고 감면에 대한 한도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 부분을 적용받으실 때는 무조건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무사님과 상담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될 바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감면 적용 시 유의점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세법의 개정 사항들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8년 이상 자격 감면은 사실 예전에 93년에는 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이때 비과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아, 이거 농사를 지었으면 세금 자체를 안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과세가 폐지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폐지가 되고 감면으로 변경이 된 거죠. 감면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한도를 가지게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수용은 81년 비과세가 폐지가 되고 감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비과세가 이제 이 퍼뜩 떠오르는 거는 사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모를 일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이제는 없어지고 감면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법의 개정이란 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도하는 그해 시점에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바뀐 사항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투자를 할때 감면 유명한 것들이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 과세 기간의 한도가 전부 다 1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오면 거기서 1억이 감면이 되고 1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5과세기간의 한도는 2억 원 있지만 대부분 2억 원 있지만 1억 원짜리가 하나 있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토지 수용이 많이 일어날 건데 대부분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 지역이세요.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감면 한도를 따져보셔서 내가 기존에 자격농지 감면으로 1억, 2억 원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감면도 못 받는 것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긴 한도가 없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감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 내가 1억 원의 세액이 이제 감면이 받게 되더라도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금이 0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1억 원을 감면을 받으면 내 세금이 0원이니까. 하지만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감면받은 세액의 20%의 납부를 해야 되는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1억 원의 감면을 받으시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죠? 2천만 원을 납부하셔야 돼요. 또 이걸 신고를 안 하심으로 인해서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 불상실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점을 꼭 인지하시고 세무 상담 꼭 받으신 다음에 미리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절세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